태아부터 성인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 이른바 옥시 사태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기업들이 팔아버린 양심을 지키는 착한 기업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유해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로 살균제를 만드는데요. 복음의 가치를 나누는 한국 전해수 시스템을 홍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전해수 시스템은 깨끗한 물을 전기 분해하고 이를 통해 살균제와 세척제, 탈취제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 큰 피해를 줬던 PHMG와 같은 독성 물질이 전혀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제품의 특징은 물 외에 계면활성제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을 1%도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과 자연에 굉장히 안전한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유 대표는 이번 옥시 사태에 대해 무엇보다 기업 윤리를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인체에 해가 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덮으려 한 옥시의 행태를 지적한 겁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되겠지요. 설립 15년 차를 맞은 한국 전해수 시스템은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일부를 해외 선교에 사용합니다.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등 여러 국가에 살균제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해 현지인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물로 살균하는 저희의 기술이 필요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저희가 지사를 설립해서 그곳에서 봉사하고 선교하기를 원하는 이런 분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또 이웃들에게 생명을 구하고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비즈니스 선교의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유 대표는 지금도 1년에 수백만이 넘는 아이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유현입니다.